네, 한동현 배신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포근한 날씨 속에 야외로 나들이 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겨울을 이겨낸 봄꽃들이 하나 둘씩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서 바야흐로 봄의 향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 햇살을 머금은 목련 꽃망울이 수줍은 듯 살포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봄의 전령 능수매화는 화사한 모습으로 이미 절정을 이뤘고 고향의 할머니를 닮은 할미꽃은 이제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치 무리지어 서 있는 멸종위기 식물인 미선나무와 희어리도 희고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봄꽃들이 기지개를 켜는 곳에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위험해서. 위험하니까. 꺾어. 사람이 맞아. 엄마 아빠들은 소중한 추억을 놓칠세라 여념이 없고 아이들은 봄꽃을 감상하며 직접 화분에 심어둬 봅니다.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와서 냄새 맡고 보고 만지고 해서 좀 더 좋아요. 지난 겨울 유례 없는 폭설로 올해 봄꽃망울은 예년보다 2-3일가량 늦게 터지기 시작했지만 오늘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앞다퉈 피고 있습니다. 봄꽃의 특징은요, 온도입니다. 그래서 낮 온도가 올라가면 하루 사이에도 활짝 바로 피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봄꽃의 향연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